그러신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은 통곡이 아닌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제목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40만 명이 모였다. 엄청난 숫자죠. 베델로 올라갑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아갈까? 여러분, 먼저 싸운다는 거 뭐예요?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지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투에 임했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연합군이 크게 패했어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곡이 아니라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냥 통곡은 뭐예요?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왕 되신 삶, 하나님이 중심 되신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 안 찾고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근데 잠언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내 음성을 듣지 않고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다가 어둠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나를 부르고 그때 나를 찾는다면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문제가 찾아왔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태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이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겉모습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 나아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은 다 교만함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가게 돼. 자기 마음대로 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왕 되지 않은 삶은 불순종의 삶인 거예요.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연합군이 다시 전투에 임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18,000명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아니, 지금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하나님 안 찾다가 하나님 자기들이 전쟁하려고, 여러분 전쟁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전쟁하겠다고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계획 세워놓고 뭐라 그래?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 뜻이에요? 자기 뜻이죠. 요즘에는 하도 이제 환자들이 똑똑해져가지고요. 병원에 진료 가고 의사 만나면 뭐라 그래? 아, 항생제는 넣어주시고요. 뭐는 빼주시고요. 뭐는 그냥 자기가 의사한테 어떻게 해? 다 얘기해 주시 뭐 이거는 해주시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하도 이제 의사들이 병원이 많으니까 그냥 환자 시키는 대로 다 해줘. 만약에 환자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지시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기보다는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건 내 생각이죠. 그러나 그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커가면서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진단하지도 않고, 레위인의 말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그 자기의 첩을 막 토막내고 막 보내고 그한 사람은 레위인이거든요. 지금 악한 일의 근본은 레위인이에요. 근데 레위인 말에 흥분해가지고 전쟁을 벌려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막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들어보면요, 그 사람 말이 뭐 틀리지는 않아요.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잘 보면요, 그 말에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큰소리 치는 사람들 막 따지고 막 싸우고 비판하고 막 판단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느 정도 그분들의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선해요. 다 세상이 문제래요. 자기는 의로워요. 여러분 지금 옆에서 그 레위인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악한 자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에 지금 민족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패해서 18,000명이 죽은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금식하고 화목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아, 이제 하나님 또 싸워야 됩니까? 계속 지니까요. 이제 뭐예요? 자기들이 싸우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동족 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자기들이 싸우려고 할때 하나님께 뭐 했어야 돼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싸우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내보내야 되죠? 싸우는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자기들이 다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모세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환경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받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이 떠나갈 것을 뭐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환경에 끌려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사울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왜요?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을 겁먹은 거예요. 다윗은 반대로요. 사람들이 다 사울왕 죽이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다 뭐라 그러고 막 죽이자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내가 목소리 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트럭이라도요, 그 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차는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겠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이것저것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한시라도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싸우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계속해서 전쟁이 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모든 결정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또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28절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당시 그 앞에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아가야 합니까? 너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라. 내가 내일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만둬야 합니까? 앞에서 18절은 뭐라고 물어봐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 질문이 달라요. 싸우는 걸 이미 자기들이 뭐 한 거예요? 다 결정해놓은 거예요.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하는 26절 시작.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때서야 전쟁을 두 번이나 패하고 나서야 울면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는 번제를 드리거나 금식하거나 울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 왕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베드로가 마귀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네가 말한 생각과 말 속에는 누가 있다? 마귀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별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숨겨가지고 헌금을 숨겨가지고 속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어찌하여 너희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베드로도 나중에는 영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누가 뭐라 한다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에 회개하여 돌이키고 온전히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사기의 삶은 하나님이 왕 대신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고집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